제 38강이요. 북이스라엘의 패망. 이 순간이 뭐냐면 영적 초급 대학기로 접어들었다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586년에 남왕국이 이제 패망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를 북이스라엘의 패망, 주전 722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86년까지를 영적 초급 대학기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1번 넘버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남북이 갈라졌죠. 그래서 거기다 다시 쓰세요. 이제 솔로몬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에 남북으로 이제 갈라짐. 이제 작은 넘버 1번은 이 중 남쪽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북쪽을 한번 봐요. 북이스라엘의 그 20명의 왕, 거기다 쓰세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 19명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 국민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국민 전체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왕이 바꿔놓으면 못하게 하면은 왕위가 흔들려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전 백성이 이미 거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이방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19명의 왕은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1대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렇게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고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9명이 그대로 자기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를 못했어요. 바꾸질 못했고 그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보면은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독론이 아주 약했어요. 게다가 구원론이 약했어요. 유월절의 그 중심 메시지가 그건데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또 이제 이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특히 그 율법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 가르침이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말씀의 가르침이 없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이제 신약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교인 숫자는 많은데 크리스찬들은 여기저기 많은데 이런 부분이 약하면은 그것이 교회 하나의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교단의 책임 있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바꿀지 못해요. 한번 그 우상에 빠져버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그 물질의 우상이죠. 물질의 우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보에도 누가 무슨 헌금 냈다, 감사 헌금 누가 냈다, 11조 명단 쫙 나오고, 또뭐 특별 헌금한 사람들 주보에 나오고, 그게 습관화돼 버렸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이제 많이 생기지만 아직도 그렇게 주보에다가 이름을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거 신기하죠? 다른 세계 어느 나라도 주보에 헌금 얼마 못 냈다 이런 말안 써요.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가 그쪽에 이제 그 물질에 그게 우상으로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해요. 봉투 사회죠. 우리나라가 교계만 아니고 바깥 세계도 항상 봉투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면 봉투 들고 와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 서양 교회에서 쭉 제가 그쪽 문화 속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두드러지게 그 봉투 그 교류가 많아요. 그것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걸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 몸에 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돈의 우상에 우리가 적혀져 있는, 적셔져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요. 이럴 때 그런 것을 타파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타파했다가 교인들 절반 이상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아무개가 무슨 헌금 내면 꼭 주일에 발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용감한 왕 하나가 11대 누구예요? 예후예요. 그래도 용감한 왕이에요. 우상의 절반 정도는 없애버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그 예후라는 왕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20대 왕, 20대니까 숫자를 주님이 아마 채우셨던 것 같아요. 20이라는 숫자를. 남쪽도 20 아니에요? 똑같이. 그10 더하기 10 하니까, 완전 온전수 10 같아요. 이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숫자가 아주 정확하게 10이라는 더블 10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왕 이름이 누구죠? 호세아 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그 제가 테이블 뒤놨잖아요. 그 테이블을 노트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 손에다 집어넣고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그날 참석 되게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40명의 남북 왕들, 그런 제목으로 우리 했죠. 거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쪽으로요. 20대 왕이 누구죠? 호세아예요. 그러면요, 그 호세아의 연도가 어떻게 되죠? 732년에서 722년이죠. 거기 보이죠? 거기다 722년에다가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 해에 누구한테 그 망했어요? 아수리아의 임금이 뭐죠? 샬만에셀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불러서요. 그분의 그 성경 구절이 열왕기하 17장 3절. 정확하게 17장 3절이. 17장 전체가 그 이야기거든요. 17장 3절이 722년, 주전 722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 보면 10개 지파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10개 지파를 훈련시키는데 그 10개 지파가 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여러 번 제가 강조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신약에서 이제 일어날 것을 예표로 말씀했잖아요. 이런 일이 북쪽에서 일어날 때이 아수르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강하게 만든 제국을 지금 사용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이옆 아래에 있는 남유다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우리가 볼수 있어요. 남유다는요. 지금 우선 남유다는 그 옆에 보면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나요? 그 테이블 보세요. 누구예요? 몇대 왕의 12대? 아하스죠? 그거 꼭 적어 놓으세요. 이제 남유다는 12대 아하스 왕이에요. 요분은 주전 735년에서 715년에까지 재임했으니까 지금 722년이 북쪽에서 지금 혼쭐이 난 해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남쪽에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겠어요? 안 보고 계셨겠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남쪽에서요. 그런데도 이분은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대로 우상을 놓고 그다음에 산당도 산에다가 다 지어놓고 떳떳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왕이에요. 요 아하스 왕이에요.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쪽은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19대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그 호세아는 20대죠. 그전왕때 모습을 조금 보면요. 이제 성경 구절을 먼저 드릴게요. 열왕기 하 15장에서 27절에서 31절까지 거기 스토리가 나와요. 열왕기 하 15장 27절에서 31절까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한번 열어봐 주시면요. 한번 참고로 열어봐 주세요. 이 스토리는 지금 20대 왕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망하기 직전에 그 19대 왕, 페카라는 왕이에요. 19대 왕. 그 페카. 제가 그 도표에서도 드렸어요. 752년에서 740년. 또 740년에서 732년, 다시 말하면 752년에서 732년까지 약 20년간 왕 노릇하면서 우상을 엄청나게 섬겼던 왕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그 왕이 하는 행동을 그 왕이 당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페카 왕 때에 이미 아수르 제국이 침공을 했어요. 이제 페카 왕 때. 그때 그왕 이름이 다른 왕이에요. 발음이 힘들어요. 티글랏 필레셀. 성서에 보면 나와요. 티글랏 필레셀 왕이 침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열 지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분이 사로잡아서
본국으로 포로로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 엉망이 됐을 때 요 내정의 분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내정 분란이 일어났냐면 호세아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는 20대 왕이에요. 그 사람이 소위 페카 왕을 모함해가지고 그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호세아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20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도 그냥 형편없이 되어버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나라가 아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상성기는 일 때문에, 다 창조 목적에 위배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722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라가서 노예를 삼고, 또 여자들을 다 자기 와이프나 첩으로 삼고, 그래서 이 나라는 전적으로 자기 나라의 민족 만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 대부분이 다가 아수르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혼혈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돼서 나라도 사마리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사마리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이 사마리아라는 그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위 혼합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자녀들과 혼합되어 버린 이제 피도 혼란됐지만 사상도 혼합이 되고 모든 것이 혼합된 것. 교회가 이방 가르침으로 혼합되어버린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을 이 우상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 결과 중 하나가 나라도 빼앗겼고 이방인들의 손에서 노예 생활도 하면서 거기다가 완전히 혼합이 되어버린, 정체성을 변질시킨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후에 계속해서 남쪽 유다 지방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짜갖고 공격을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어쩐지 그 공격이 성공치를 못해요. 남유다를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남유다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해야 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언제였어요? 586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36년 이후에요. 우리가 남북 문제 이렇게 봐도 앞으로 100년, 136년 후에 통일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찔하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 100년이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 같이 아직 아무리 아수르가 잡아먹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그 내 스스로가 제가 지금 발견해 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 지방의 왕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하스가 아까 봤죠. 지금 요 호세아 사건을 이스라엘의 호세아 사건을 본 유다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 왕의 12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아하스 왕이. 근데 아하스 왕이 그 사건을 보고도 그 사건이 722년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7년을 더 집권을 했어요. 715년까지. 그런데도 가만히 놔두셨어요. 주님께서요. 그 앗수르에서 보호시키셨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왕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 13대.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유대 나라가 망하려면 앞으로 136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722년에서 그때까지 주님이 시간을 유예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가운데 그 안에 그 우선 왕이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715년에서 686년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간 동안이요, 히스기야 왕이 29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나? 첫 번째는 이분이 죽을 병에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든 것도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래서 이분이 겸손해지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선물 받은 믿음으로 인해서 병이 완전히 낫고 생명도 몇 년 연장됐어요? 15년 연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국가가 15년 동안 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이분이 도합 29년을 왕위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심어놓은 이 선한 일 때문에 유대 나라가 은혜가 임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누가 좀 아프면은 히스기야처럼 연장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지역적인 이야기죠. 지금 이 모습은 국가 전체를 보는 이야기고 크리스천 공동체 전체를 보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개인 문제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개인 문제도 이 원칙대로 가면 되죠. 그럼 무조건 병 고쳐주십시오 보다도 저 우상 무너뜨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분명히 임하겠죠. 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돼요? 북이스라엘 722년 사건을 보고서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북이스라엘이 있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참 신기한 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온전한 왕이었으면은 그 후손은 온전해야 되는데 성서에 보면 꼭 그 후손들은 온전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 보면은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그냥 쉽게 무료로 받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은혜가 아버지에게 베푼 은혜가 후손들에게 잘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 기도가 그렇죠.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이것이 좀 예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후손들에게는 잘 안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14대를 보면 므낫세. 이 므낫세도 형편없는 왕이었거든요.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15대 아몬하고 똑같이 형편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16대 와서 이제 그 유명한 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요시아 이분은 이분도 자기 두 왕들이 성경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우상만 섬기고 이러니까 이분도 같은 그런 부류였는데 이분의 그 돕는 자들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건 크신 은혜죠. 이건 말씀을 이제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율법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는 이분이 그 속에서 가르치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게 요시아 18년에 용감한 왕이에요. 백성들에게 뭐 반대가 극성스럽게 많을 줄을 알면서도 용감하게 율법책을 보고는 이분이 왕 18년 됐을 때 이분이 유월절 지키도록 명령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는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그런 용감한 왕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열왕기하 23장 23절 그리고는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 전체 두 장에서 이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22장 23장에서 요시아 왕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알다시피 유대 나라는 요 두 왕이 유대 나라 이 두 나라를 지켜왔었어요. 요 두 왕이 그래서 어느 나라나 보면은 어느 민족이나 이런 두 왕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 전체를 그 교계, 크리스천 커뮤니티의 전체를 이제 붙잡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틀림없어요. 저는 지금 요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다가 제가 남유다 쪽의 두 왕을 지금 이야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했어요. 자,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역사를 가질 것을 왕들이 그러니까 20명의 왕이 이런 식으로 갈 것을 미리 다 예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어요. 신기하게도요, 미리 722년 훨씬 전에, 그래서 요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고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들 4명 제가 명단을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 우리가 선지서 공부했잖아요. 예언서. 그때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엘 선지자예요. 요엘 선지자는 주전 830년 시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요, 요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722년 사건을 110년 전에 미리 아시고 예언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요엘이 한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요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구절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케 했는데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암탈기 병아리를 깨안듯 깨안아줬다. 그때 예수님이 33세 된 예수님이 유대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믿을 수 없죠. 어떻게 젊은 청년이.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예수님이 여호와였다는 걸.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이 선지자들을 파송한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보냈는데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미리 요엘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스라엘 향해서 외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외쳐도 안 듣죠. 그냥 외치게 하는 거예요. 외치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주전 760에서 748년임. 아모스 선지자. 세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임. 755년에서 710년임. 다 722년 사건 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예요. 주전 750에서 주전 686년에 이 네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722년 사건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722년 사건이 성취됐잖아요. 성취돼가지고 이분들이 아수르의 손에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할 때예요. 할 때 636년에 그러니까 722년에 노예가 됐잖아요. 636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나훔이라고 했죠. 나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10년 후에 요 아수르가 이제는 때가 되어 패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10년 후에. 정확하게 10년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수르가 패망할 거다 그랬는데 딱 10년 후에 626년에 패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제국을 누구를 세웠냐면 바벨론 제국을 세운 거예요. 626년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패망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어요? 바벨론 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수르에서 이제 뺏겨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산에 들어와서 626년에 바벨론 산에 들어가고 있었다가 남유다가 언제 바벨론으로 편입이 들어왔어요? 586이죠? 586까지 이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을 쥐고 있었고 남유다도 마음대로 데리고 놀다가 나중에 586에 남유다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보겠지만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훈련시키는 또 제국으로 바벨론도 이스마엘 후손들의 또 주님이 들어서 쓰시는 이야기가 곧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바벨론도 또 때가 돼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손에 들어가냐면 페르시아 제국으로. 페르시아는 539년에서 330년에 바벨론 제국은 626년에서 539년까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거기다 썼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539에서 330. 바벨론 제국은 626년에서 539년.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으면 곧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2성전을 짓도록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제국이 떠나죠.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드리안 엠파이어라고 그러죠. 그것이 330에서 63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63년에서 주후 476년까지 이 제국들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키는 데 사용하세요. 이 제국들을.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것 우리 영적 초등 초급 대학교 과정을 잠깐 좀 살펴봤어요. 이제 숫자들이 많고 이러니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말했는데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